성지 전문 방송 바이오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단이 요르단과 같은 발음인데 우리는 요단이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흐르는 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역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성경의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단강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단강 발원지부터 요단강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갈릴리 바다 부근까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는 갈릴리 바다 아랫지역에서부터 사해까지의 지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역의 강의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는 네 곳입니다. 두 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발원지 다른 두 곳은 레바논 남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시작되는 요단강 근원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니아스 강이라고도 하고 헤르몬 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단에서부터 흐르는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요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단에서부터 흐른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의 근원지는 하스반이라고 하는 레바논의 도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해발 750m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곳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서 단강과 헤르몬강이 합친 곳과 다시 합쳐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하스바니 강을 스닐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닐은 히브리어로 세닐이라고 발음하는데 헤르몬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근원지는 레바논의 이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메리자윤이라고 하는 마을 지역에서부터 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레바논 지역을 답사할 때 이 지역까지 답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서 마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을 옆을 흘러서 내려와 이 요단강 물들과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는 훌레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물이 내려오다가 습지대가 되어서 생긴 훌레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곳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곳을 간척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나머지는
농경지로 바꿔서 성경 시대의 훌레호수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훌레호수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요단강은 좁기는 하지만 강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물은 갈릴리 바다와 연결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1km의 크기입니다. 남쪽에 가면 자세히 보면 뭔가 특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데가니아라고 하는 댐이 오래전에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어 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 데가니아 댐 아래쪽에는 야르데니트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이곳은 예수님의 세례터를 기념하는 장소로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예전에는 이곳을 꼭 들렸습니다. 1년에 40만 명 정도까지 이곳에 들리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흰 가운을 입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또 다시 세례의 체험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은 작은 요단이라고 한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마가복음의 말씀이 약 50개국의 언어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글쎄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제가 아는 상도중앙교회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요단강에 그것도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이곳에 이 귀한 일을 하신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야르데니트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야르데니트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새기는 그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예, 그거는 사실은 그 뜻밖의 어떤 만남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일을 하시는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관광청과 연결되면서 어떤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좀 한번 만나서 그 제안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면 만나겠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하시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 원래는 이제 교회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교회 예산으로 당회 절차 거쳐서 하기에는 시기가 이게 계획해놓고 정책당회나 예산당회로 잡아놓아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데 이건 연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추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그 사업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러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는 끝에 갑작스럽게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평상시에 저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툭 던졌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얼마 들든지 하여튼 뭐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그 경비는 그분이 다 대해서 진행한 겁니다.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네. 이 귀한 일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이 귀한 요단강에 한글로 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신 박봉수 목사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